안녕.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오늘은 술을 먹을 거야. 술 먹는 거 1시간짜리를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1시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시간이나 오랫동안 찍으려면은 컨셉을 오랫동안 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잔잔하게 일상 토크를 하면서 먹을 거야. 요즘 소주 흔들면 꼰대라며? 소주는 옛날에만 흔들지 요즘은 안 흔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난 꼰대니까. 따라줄게. 따라줄래? 고마워. 뭐 하고 지내? 그래도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구나? 짠. 안주가 없네. 넌 안주 뭐해 먹고 있어? 잠깐만. 나는 짜지 않은 김. 광고 아니야. 내돈 내산이야. 너무 광고 같으려나? 이게 짜지 않은 김인데 저는 원래 양반김을 더 좋아해요. 양반김. 따라줄게. 나는 요즘 거의 술만 먹고 있어. 너무 요즘 무기력하고 우울해가지고 거의 유이랑 많이 만나는 것 같아. 유이가 정신적인 지주가 많이 돼줘가지고 유이가 약간 우울해하는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 날 끌어내주려고 하는 그런 친구라서 아주 요즘 유이에게 고마운 하루하루야. 왜 얼굴에 살도 좀 붙지 않았어? 돼지 같다는 거야? 아니 앞머리 잘라서 그래. 앞머리가 너무 일자여서 더 통통해 보이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아? 짠. 요즘 관심사는 없어? 애니 말고. 애니 말하기 시작하면 침 튀기면서 말할 거잖아, 신나서. 애니 말고 다른 관심사 없어? 그래? 운동을 좀 해봐. 운동이 엄청 좋던데. 나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약간 내가 죽는 소리만 해서 좀 이상할 수, 좀 짜증낼 수 있는데 난 요즘 허리 디스크랑 와가지고 오래 못 앉아있거든. 근데 이렇게 너 때문에 앉아있는 거야. 원래 많이 못 앉아있는데 술자리에는 잘 앉아있게 되더라고. 따라줄게. 나 혼자 따를게. 아, 난 진짜 웃겨. 남자도 아닌데 맨날 가을만 되면 가을 타. 무슨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가을 타. 이상하지? 좀 무슨 느낌이지? 외롭
네, 나보다 너가 더 외로울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치? 너도 외롭지? 그리고 자꾸 나보고 어디서 그렇게 그 PTSD를 경험해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 장난치지 말아요 장난치지 말아요 나가토로 양인가? 그거랑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 거기에서 되게 많이 영감을 얻었고 그리고 박화영 어른들은 몰라요? 최선의 삶인가? 맞나? 어쨌든 그런 영화에서도 영감을 좀 얻었고 절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내 경험에서 나왔을 거랑 막 오해를 하시는데 그 못 믿어 하는 표정 뭐지? 해줘? 장난 짠 근데 확실히 20대 초반에는 아니면 10대는 부모님이 챙겨주고 어른들이 챙겨주고 20대 초반에도 주변에 언니 오빠들이 많이 챙겨주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20대 후반이 되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혼자서 견뎌야 되는 것들이 많다 해야 되나? 아 이것도 말하면은 또 이상한 새끼들 꼬일 텐데 어제도 DM으로 누가 나랑 무슨 이상한 아저씨? 막 합성해가지고 보내면서 막 처음엔 엄청 힘내라고 말을 해놓고 라고 할 줄 알았지 무슨 년아 하면서 엄청 신나 약간 수치스러운 말들 엄청 보낸 거야 그것도 원래는 좀 멘붕이 오는데 너무 저급해서 멘붕까지는 안 오고 약간 좀 더 우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울하다니 그러니까 걔도 그런 걸 원하는 거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요즘 우울해하는데 그런 거 받으니까 더 짜증나더라고 너가 가서 혼내줘. 너가 뭐라 해줘. 그리고 나는 진짜 나한테 초파리가 잘 꼬여. 약간 아 머리도 이렇게 풀어헤치고 거인인데 초파리까지 맨날 머리에 꼬이니까 또 꼬이네. 진짜 무슨 거지 같아. 그렇다고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니야. 난 예뻐, 알아. 몰라. 지금 너무 페인이지. 뭐 바를까? 좀. 이걸 살짝 너무 립스틱만 바르니까 약간 툭자씨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다크서클은 원래 진해서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응, 살쪘어. 짠. 잠깐만, 강아지가 저기 갇혔나 봐. 근데 너 여자 집 처음 놀러 오는 거야? 거짓말 치는 거 같은데 놀러 간 적 있지? 누구? 내가 아는 애야? 내가 알 리가 없지 괜찮아?
안주는 먹고 있는 거지? 술 먹고 있는 거지? 나만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아니지? 나는 어디서 자랐어? 그러니까 초중고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한 번쯤은 마주쳤을 수도 있겠는데? 나 전국구였거든. 장난이야. 짠. 너는 강아지 좋아해? 고양이 좋아해? 근데 난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나 머리 묶은 게 나? 다음에 묶어줄게. 지금은 살짝만 이렇게 넘길까? 너 나 좋아해? 어허. 잘 먹네. 아, 원래 오늘 하루는 술 쉬려고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마시는 거야. 아, 요즘 진짜 일주일에 8번은 술 먹는 것 같아. 무슨 소리냐고? 나도 몰라. 거의 맨날? 언제는 안 그렇게 마셨냐면은 요즘엔 좀 더 마시는 것 같아. 그 주량도 늘어가지고 원래는 그냥 한 두 병 반이면은 그냥 그만 마셔버렸는데 한 3병? 3병 좀 넘기까지 끝까지 마시는 것 같아. 저번에는 4병 가까이 먹고도 멀쩡히 집에 가가지고 참 신기한 일이지. 주량이 늘었어. 운동 시작하고 는 것 같아. 그리고 나 허리 디스크 걸린 게 사람들이 운동 시작하고 나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운동도 물론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거니까 허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 이상. 근데 나 예전에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항상 난간 타고 내려가는 버릇이 있거든. 그게 재밌어서. 근데 그러다가 내가 술 취해서 그러다가 엄청 높은 난간이었는데 내가 뒤로 자빠진 거야. 그러니까 계단에 내가 허리를 제대로 찧었었거든. 다행히 머리는 친구가 잡아줘서 머리는 안 다쳤는데 그때 머리 다쳤으면 좀 더 똑똑해졌을지도. 어쨌든 허리를 엄청 크게 아팠었어. 근데 병원 안 갔단 말이야. 금방 그냥 약간 타박상 정도로만 생각해서 아, 그것 때문에 이라고 생각도 들어. 근데 나는 있잖아. 아 너무 내 말만 하나? 너는 게말라 쪽 게말라파야 아니면은 약간 통통파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 게말라 그러고 싶거든. 그래서 약간 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나 봐. 짠. 그렇게 빼지도 못할 거면서 이상하지. 그래서 막 테니스 치마나 그런 거 입었을 때 완전히 핏한 느낌 알아? 그러니까 완전 말라서 이렇게 종이장 같은 느낌. 난 그렇게 그 몸매가 너무 되고 싶은데 내가 뱃살이 많아서 그렇게 안 돼. 이거 약간 욕할 것 같기도 한데 운동도 운동이지만 왜 뱃살이 진짜 빼기 힘들잖아. 그래서 지방흡입을 할까도 생각을 해서 몰래 지방흡입 좀 하고 올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지방흡입 하고 나서도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처럼 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 그럼 이제나 저제나 운동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했어. 코도 내가 진짜 좀 너무 팔랑귀인데 내가 진짜
진짜 콜을 너무 하고 싶어해 항상. 이거는 내 방송 본 사람들이면 이제 귀 아프도록 들었을 텐데 진짜 내가 이번에는 안 휘둘리려고 예약까지 잡아놨어. 예약까지 잡아놨는데 진짜 예약 잡고 일주일 전에 그 내가 말하지 말고 참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해가지고 예약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진짜 먼지 나도록 말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예약 취소했잖아. 근데 분명히 관상 그 사주 보시는 분이 관상도 살짝 봐주시면서 코하면은 진짜 승승장구하고 잘 풀릴 거고 막 응? 되게 많이 돈 잘 벌고 그것 때문에 하지 말래. 근데 뭐냐 아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떡하지? 물론 한참 남은 거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아 물론 코로나 아니어도 여기저기 술집은 다니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밖에 사람 아 근데 나 백신 2차 맞았어. 그럼 상관없다 아님? 그치? 상관없겠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좀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입술을 좀 더 하면서 어쨌든 아 내가 웃는 모습이 너무 어색해. 쌩얼에 웃어서 꼴보기가 싫은 건가? 넌 잘 웃는 사람 좋아해? 아니면은 약간 도도한 거 좋아해? 약간 내 방송이나 내 유튜브는 사람들은 잘 웃고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도도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나 보다. 그러면은 엄청 이쁜데 몸무게 100kg인 여자 아니면은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 몸매가 완전 내 스타일이야. 누구 고를 거야? 너 완전 얼빠구나? 그럴 수 있지. 나도 얼빠야. 잘생긴 사람 좋아해. 그래서 너 좋아하잖아. 짠. 여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 짧게 사귄 것도 다 포함해서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냐면 뭐 다들 막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다 뺀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쳐줘야 돼. 왜냐면 그것도 안 치면은 못 쏠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몇 번이야? 진짜 사귄 거 맞지? 아니 너가 혼자 짝사랑했는데 사귄 걸로 되면 그 여자는 좀 억울하니까. 아 사귄 거 맞아? 오케이 오케이. 나 잠깐 물 좀 더 따라올게. 아직 반 병 남았지만 혹시나 해서 한 병 더 가져왔어. 이거는 2도라는 술인데 몇 도야? 32도야? 아 32도네. 너무 높은가? 괜찮아? 배 안 부르고 좋지 뭐. 나 예뻐? 응? 알겠어.
거짓말 치네. 짠. 너는 이상형이 뭐야? 나? 내 이상형? 너? 너? 거짓말 같아? 내가 너무 금사빠라서 잘생기거나 좀 착하면 바로 빠져. 근데 그게 너라서 어떡해.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내 전화 안 받으면 이제 죽어. 너 이제 내가 부를 때마다 즉각즉각 튀어와야 돼. 할 수 있어? 아 물론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다른 여자랑 말만 섞으면은, 말이라도 섞으면은 나 굉장히 분노할 거야. 그래도 돼? 아직 우리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은. 너는 낮저밤이야, 낮이밤저야? 그러니까 낮에는 어 말수가 이거 해줄까? 어 말수가 여기 앉아, 내가 의자 빼놨어. 어 말수가 택시 내가 잡았어. 밤에는 좀 우리 키스할까? 응 대답할 필요 없어, 어차피 할 거니까. 약간 이렇게 이기는 거지. 진짜로. 근데 낮이 밤저는 낮에 막 아씨 이거 가져오랬지, 아 먼저 주문하고 있으랬지, 뭐하냐. 근데 밤에는 아 내가 원래 이러지는 않는데 아 미안하네, 아 이상하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약간 29금 얘기긴 한데 약간 이게 이제 밤에 지는 스타일. 넌 뭐야? 역시 섹시하네. 난 섹시한 사람이 좋아. 너 섹시해. 짠. 너는 친한 친구들 많아? 그러니까 한 5명 넘어? 그러면은 친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잘해줘? 친해지면? 그럼 내가 너랑 친해지면은 돈 빌려줄 수 있어? 장난이야.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빌리냐? 아, 트는 나온다. 너 담배는 펴봤어? 이참에 한번 배울래? 너 진짜 순진하다. 너 진짜 어디 가서 사기 진짜 잘 먹겠다. 술은 누구한테 배웠어? 나 너 부모님한테 배웠어야 했는데. 부모님한테 술 배우는 애들이 술주사가 좋더라고. 아, 난 갖고 술 먹으면 헛개 보여. 미쳤나봐. 이거 나만 그래? 나만 그러는 거야? 헛개 보이고 헛소리 하게 돼. 약간 전봇대가 사람처럼 보이거나 그럴 때도 있고. 아 덥다. 부끄러워서 그런가? 근데 이거 막 응? 엄청 큰 주사는 없는데.
그러더라고. 정따라자? 그러는가? 아니지? 아니겠지. 너무 더워서 선풍기 좀. 잘 마신다. 응? 아, 왜 안주 없이 먹냐고? 나 입맛이 없어. 그리고 아까 떡볶이 먹었어. 배불러가지고. 아, 물론 곤약 떡볶이긴 한데 그거 먹어서 괜찮아. 근데 내 목소리가 엄청 작게 들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어차피 랜선인데 뽀뽀나 한번 할까? 조크조크. 근데 나 백신 맞은 지 3일째부터 쭉 먹고 있는데 괜찮으려나? 백신 2차 맞고 계속 먹고 있거든? 괜찮겠지? 아, 못 참겠더라고. 아, 요즘 바빠. 바쁜데 입금 없는 스케줄만 너무 많아. 무슨 소린지 알아? 그러니까 친구들 약속은 둘째치고 그냥 입금 없는 스케줄만 많아서 스트레스야. 입금 많은 스케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힘날 텐데, 그치? 그리고 요즘 이제 27살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자꾸 전세 이야기하고 대화 주제가 전세 아니면 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막 이런 소리 계속 나니까 스트레스 받아. 나는 많이 안 벌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일단 나부터 행복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나부터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그치? 내가 너무 우울한 소리만 하지. 너 좋은 소리 해봐. 예를 들어 나 봐서 기분이 좋다던가 아니면 이쁜 여자랑 이렇게 술 마셔도 기분이 좋다던가. 나 좋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너의 지금 기분을 말해달라는 거지. 뭐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술 먹고 있어서 좀 있다가 혹시 키스각을 재고 있다거나. 짠. 너 키스 못하지? 키스 잘해? 안 잘해 보이는데? 내가 가르쳐줄까? 장난이야. 근데 키스할 때 나도 키스를 막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별 그리면 돼. 이렇게 아닌가? 아니면은 별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내 혀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 그냥 완전 길게 한번 쭉 뻗어보기? 그 생각하고 있으면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난 그러더라고. 지금 마신 지 30분째인데 이제 한 병을 비웠네? 진로 모델 시켜주세요. 근데 나 진짜
이거 다 많은 사람 있어? 넌 알려나? 나는 처음처럼 먹었을 때는 그 체질이 바뀐 걸 수도 있지만 빠트린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은 진짜 내가 토를 엄청 했어. 그래서 난 아 난 그냥 술을 먹으면 토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진로 먹고 나서는 토를 안 한다? 왜일까? 혹시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있어? 그냥 진짜 내 체질이 바뀌어서야?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너 아냐고. 아는 사람 있나? 나 신기해. 진로 먹고 나서는 진짜 토를 안 해. 왜지? 거울에 비친 나 봤는데 나 지금 너무 카와이한걸? 표정 풀어. 장난이야. 술 너무 빠르지? 상쾌한이라도 사올 걸 그랬나? 너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랑 친한 거였어? 아니면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유난히 담임쌤이랑 친한 애들 있잖아, 선생님들하고. 넌 어떤 편이었어? 아 그래? 나는 안 친했지. 안 친했는데 한 선생님이 보고 싶긴 해.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쌤인데 진짜 무서웠어. 진짜 무섭고 그때는 체벌이 그렇게 막 심했을 때니까 제재가 없을 때라서 진짜 막 맞아 피멍 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아껴서 그런 거 같다고도 생각했고 이름이 뭐였지? 김경아? 김경아야 김강아야 강정아 강정아였나? 강정아? 강정아 선생님인데 뭐 그만두셨다고는 들었는데 그냥 좀 가끔 보고 싶긴 해. 엄청 혼내셨거든. 근데 제일 관심 줬던 쌤은 그 쌤밖에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좀 그때도 약간 우울의 아이콘이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내가 너무 이렇게 항상 머리 축 커튼 내리고 항상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 귀엽다. 아, 뭐래. 나 뭐라는 거야. 나 취했어? 어쩌라고. 키스할 거야? 짠. 너는 헌팅 해봤어? 나는 헌팅 해봤다 안 해봤게. 헌팅 당하고 싶다. 소주 마렵네. 나는 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공개부문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냥 말하는 거야. 너 그러고 메모하지 마. 난 좀 내가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런지 좀 이성적이지만 감성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약간 이거 INFP 종특인가? 이게 뭔지 알아? 뭔가 나를 제압해주면서 한쪽으로는 좀 감성적인 그런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막 사귀면은 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막 커플 백문백답 이런 거 있잖아. 서점에서 파는. 내가 서점을 자주 가거든. 요즘은 잘 안 가지만. 백문백답 같은 거 사서 막 쓰는 거 좋아하고 교환일기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고 물론 그것도 좀 하다가 말겠지만 약간 처음에 좀 이렇게 마음 공유하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 꽃을 너무 좋아해. 진짜 꽃 주면 바로 사귀자. 꽃 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 이런단 말이야. 그만큼 엄청 약간 그런데 너 설마 꽃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나 장미 좋아해. 알아만 두라고. 혹시나 해서. 응? 키 큰 사람 만나본 적 있어?
키 크고 예쁜 사람 만나본 적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선두주자 해볼게. 내가 말하고 너 어이없어. 아 근데 난 지금 만나면 결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에 나랑 결혼해줄 수 있어? 근데 나 요리 진짜 잘해.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그냥 혼자 살아서 그냥 아니, 혼자서는 그냥 식단 먹으니까 할 일이 없는데 진짜 아침에는 무조건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 막 갈비찜 아니면 뭐 막 우동 막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 갈수록 좀 라이트한 거 먹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 그런 식단으로 건강하게 나는 매일을 살아줄 수 있어. 그렇지만 애는 늦게 날 거야. 신혼 좀 많이 즐기고 알콩달콩 에로에로하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아 뭐랄까 그런 게 있어. 짠. 무슨 생각해? 근데 나는 뭐야 갑자기 강아지 틀어놨어. 나는 좀 드라마에 몰입을 잘 해서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난 결혼하기가 무서워. 부부의 세계를 봐서 그런가 봐. 내가 사랑과 전쟁이랑 실제 상황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실제 상황이라고 그 프로 있는데 그것도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봐. 아니면은 무슨 그 막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막 연애 상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많이 봐서 내 남자를 못 믿나? 틀림나. 좀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이 뭔가 실망하는 행동을 했을 때 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맞지 않을까? 왜냐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좀 그런가? 어쩔? 어쩌라고. 나 되게 청승 맞지? 그럼 나 안 청승 맞아질 때까지 데리고 놀아주라. 나 행복해지면 혹시 몰라? 너랑 만나줄지? 이러다 그럼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몰라. 박살 나고 나 어? 건강 나 빠지면 너가 나 데려다 살겠지. 안 취하네. 한 병밖에 안 먹어서 그런가? 아이고. 왜? 에스만 해줄까? 이게 뭐냐면 광고가 뜨는 거야. 한 달에 39,000 얼마만 내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 상당의 술 한 3병 정도를 배달해 준다 약간 이런 정기 구독 시스템인데 봤을 때 다 듣보잡술이야. 보니까 걔네들이 술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판매 가격을 높이고 그다음에 구독자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싸게 내놓는다는 그런 거 같아. 내가 그걸 모르고 신청해가지고 했는데 다 그냥 약간 향신료 맛? 향신료 맛이 아니라 약간 인공적인 화학 맛 좀 나는 것 같아. 한 명 더 깠다. 너가 먼저 받아.
진짜 화학적인 맛. 화학적인 향? 그냥 가끔은 좀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 왜 그러지? 우리 행복하자. 이거 보여주기식 울음 아니야.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울만 하잖아. 짠. 아, 나 입술 진짜 맛없겠다. 아, 맛없어. 진짜. 그 알아? 아따가 먹자마자, 아, 내일 일어나자마자 이 인공적인 화학맛 엄청 향 올라오겠다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구만. 한번 우니까 더 이쁘지? 미안. 나는 요즘 아니 연애 안 한 지 얼마나 됐어? 응? 그러면은 돈 빵원인 고말수. 그래서 너가 데리고 살아야 돼 나를. 세상에 다른 여자 없어? 돈 빵원인 고말수? 아니면은 돈이 너무 많아서 네 자존심을 막 깎아내리는 고말수. 누구랑 살 거야?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너한테 막 역시 돈 없는 것들은 이래서 참 궁상맞다 궁상맞아. 누가 요즘 신라면을 끓여먹니? 아 진짜 웰빙 답지 않나 말하면서, 아 웰빙이 좋지 이러면서 무슨 장만 봐도 막 백화점 식품 코너에 가서 막 사고 동네 마트 가면은 와, 진짜 와, 구질구질해 막 그러고. 돈 빵원인 고말쑥은 우리 내일 뭐 먹지? 나 돈이 없어. 돈 혹시 월급 받았어? 아 진짜 다행이다. 그러면은 내일 우리 오랜만에 명륜진사 갈비 가도 될까? 어떤 게 더 좋아? 오 그래? 아 근데 난 진짜 막 막 진짜 너무 슬퍼서 막 내 전용기 안에서 막 창밖 보면서 막 울고 막 진짜 막 저기 뭐라는 거야? 짠. 어이없지. 미안 취하나 봐. 짠. 너는 성감대가 어디야? 당황했어. 당황했어? 나 요번에 이거 협찬 받았는데 너 줄까? 운동할 때 바르는 건데 나 안 써. 한 번도 안 열어봤어. 줄까?
야, 나랑 사귀면 얼마나 좋냐? 협찬받은 거 이렇게 나눔나눔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선크림도 있어. 토너크림도 있고. 무슨 향수, 바디코, 뭐 샤워콤 엄청 많아. 얼마나 좋냐? 그리고 집에 강아지도 있어. 옆에서 지금 완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난 쓰다듬어 주고 있어. 이건 짜지 않은 김이니까 한 장 줘도 되겠지? 짜지 않은 김. 왜? 아, 그 뭐냐, 넷상 강영욱 몰려올까봐 그래? 괜찮아. 무슨 얘기하지 우리? 오징어 게임 봤어? 나 그 오징어 게임 추링 너무 사고 싶은데 457번으로는 안 되나? 456은 이정재 번호잖아. 457번으로 하고 싶은데 안 나오나? 나 물 좀 더 떠올게. 아, 방송하는 것 치고 방송 장비들이 협소하다고? 별 생각 없어. 아,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어. 아, 뭐지? 아, 뭐야, 까먹었잖아. 아니, 밖에 요즘 진짜 춥더라. 진짜 가을이긴 한가 봐. 이제 겨울 되나 봐. 아, 맞아. 내가 요즘 한 일주일 전까지 식욕이 너무 없었거든. 아예 거의 식음전폐하다시피 했었어. 그러다 갑자기 먹어서 좀 찐 건 있지만.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밥을 해 먹으려고 했거든. 이제 먹어야지. 이제 먹어야 사는 거야 하고서 이제 밥을 하려고 했는데 그릇을 깨트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식욕이 확 떨어진 거야. 난 이제 씩씩하게 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릇이 깨지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난 뭘 해도 안 되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뭐 씩씩하게 또 해먹긴 했어. 그래가지고 그릇이 참 잘 깨지는 것 같아. 예전에 나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내가 와인잔을 깨트린 거야. 깨트렸는데 이제 와인잔 깨졌어 어떡해 이러니까 난 보통 근데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이러잖아. 근데 괜찮아 또 사면 되지 이런 거. 좀 혼자 이불 속 들어가서 울었어. 너무 소심한가? 짠. 어우 진짜 더럽게 맛없네. 뭔 술이야? 어제도 술 먹었는데 오늘도 술 먹네. 너는 백허그 좋아해? 아니면은 백허그의 반대말이 뭐야? 앞에서 앉는 거 좋아해? 나는 내가 이렇게 손 올려서 앉는 거 좋아해. 목 감싸고 앉는 거.
그냥 그렇다고 알아둬. 나중에 참고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아, 속쓰리다. 나 손 되게 멋진데? 주먹 겁나 세 보이지? 너는 요즘 힘든 일 없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 괜찮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분명 오르막길이 이렇게 있는 거는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 생각하지 말자. 분명히 우린 또 아, 살길 잘했다 하는 순간이 또 올 거야.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좋은 곳을 갔을 때도 그렇고, 모든 행복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지. 무슨 남들이 그 나이 때 전셋집 가야지, 그 나이 때는 차 정도 있어야지, 그 나이 때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거 다 무시해. 그냥 속으로 생각해. 뭐라는 거야 씨발 병신 새끼가. 속으로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해. 행복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 인생 나 혼자야. 내가 정하는 건데 남들 맞춰갈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속으로 아, 네 그러세요 씨, 뭐, 아니, 너무 심한 거 그러세요 병신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게 제일 편해. 무조건 뭘 따라가고 그럴 필요는 없어. 물론 노후 계획도 있어야겠지. 당장 아플 때 병원비 있을 정도? 그거 괜찮지. 근데 너무 너무 미래만 보면은 현재를 놓쳐.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조금만 더 주변을 돌아볼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좀 더 행복하면 된 것 같아. 한 번 사는 사람이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하면 되지. 잘할 수 있어. 짠. 그리고 좀 나쁘게 살아야 돼. 응, 너처럼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물론 나도 그렇게 막 나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실천이 잘 안 되지만 나쁘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마음 편해. 진짜 편해. 근데 나쁘게 살려고 하잖아? 진짜 집에서 막 후회해. 아, 나 왜 그랬지? 그러니까 나쁘게 살라는 거는 약간 이기적이게 돈적인 건 돈적인 거 보고, 친한 뭐야 사람들을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내 일을 내 일 뭐라는 거야? 나 뭐라는 거야? 응. 쉰나 봐. 귀여워. 키스해줘. 몰라, 뭐라는 거야, 나. 재밌다,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나만 그런가? 나 또라이처럼 보이려나? 아, 진짜 치아와 치아는 진짜 알 수가 없는 동물인 것 같아. 아, 치아한다. 딱 한 시간만 찍고 자려고 그랬는데
이거 카메라 끄면은 혼자 더 마셔야겠다. 그냥 김 먹을래? 좀 눅눅해졌는데. 아. 시간도 늦었는데 자고 가. 오글거려. 아 취한다. 자고 갈래? 아니지. 아 취해. 우리 침대 가서 좀 누워 쉬다가 또 마실까? 아니지, 뭐가 정답일까? 아니야. 우리 서로 눈치 보지 말고 확 저지를까? 짠. 어우, 드럽게 맛없어. 어우. 왕의 술? 왕도 이건 걸렸겠다. 내 돈 주고 샀으니 먹어준다. 왜? 화내니까 섹시해? 더 화내줘? 야 개새끼야. 장난. 아 머리 감기 귀찮은데 벌써 내일 감 생각이 짜증나네. 그만큼 제가 더럽단 얘기죠. 참 많이 살았다 그치? 내가 이렇게 농염해질 줄 몰랐어. 나 되게 농염하지 않아? 백신 맞은 자국 보여줄까? 이러면서 아 이거 가족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아 한 시간 다 돼가니까 너무 초조해. 나 근데 되게 최고야. 다음에는 나 뭉치기 먹고 싶은데 뭉치기에다 술 먹는 거 찍어야겠다. 뭉치기 너무 궁금해. 뭉치기 먹고 싶다. 짠. 으, 뒤지게 맛없어. 고든 램지가 이거 먹으면 병 깨버릴 수준이야. 뭐야 근데 벌써 반병 먹었어? 어우 나도 참 대단해. 응? 왜? 취했어? 그래? 그럼 근데 우리도 뭐 다 큰 성인이고 자고 가. 응? 나 엄청 쿨해. 자고 가. 자고 갈래? 자고 갈래? 우리 집 강아지도 있어. 아 어떻게 10초 남았어. 오늘 너무 재밌었어. 잘 자. 내 꿈꿔.